하이. 아니, 머리를 했거든? 오늘 영통 펜사인 했으니까. 근데 비가 오고 아까 그 릴스 잠깐 퇴근할 때 찍으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머리가 개판났습니다. 개판 5분 전 됐습니다. No. My hair is weird now. Because I'm wet. 너 몰라. 너 몰라 언제 하는지. 얼굴 필터 빼야겠다. 근데 머리가 이상해. 머리가 그게 뭐야? 머리가 봐봐, 잔머리 장난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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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르겠어.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 방금 밥 먹어가지고 다 지워졌어. 머리 좀 자르고 싶다. 머리 완전 짧게 자르고 싶어. 머리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나? 그냥 헬스장 밥. 헬스장에 파는 그냥 건강 건강밥? 첫끼 먹었어, 첫끼. 아, 짧게 자른 적 있어. 짧게 자른 적 있는데. 짧게 자른 것도 괜찮더라. 나 어렸을 때부터 짧게 자르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도 길러가지고. 많이는 못 해봤는데 저번 작년 여름에 좀 짧게 잘랐었거든. 근데 괜찮더라고. 내가 좀 뜨는 머리여가지고 밥 잘 먹어야지. 요즘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아, 모르겠어. 너무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밥이 입맛이 잘 안 돌아. 짤머 반깐. 짤머 반깐이면 이렇게 한쪽만 올리는 건가? 오늘 오빠 포토그레이 찍었어. 잘했어. 많이 찍어줘, 포토그레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밥잘 챙겨 먹고 다치지 말고 활동해 주라.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복근 잘 봤다. 복근을 어디서 봐? 복근, 아. 스토리? 놀래라. 반대 할머니가 해준 거야. 내가 평상시에만 이렇게 막 과하게 차고 다닌다고.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나? 아직 없는데. 너네 볼 때. 옷이 야하다고? 옷이 왜? 옷 그냥 그거야. 왜 그래? 나신데. 파인 것도 아니고. 아, 여기도 생각보다 안 파였잖아. 하이, from Indonesia. Speak English. Can we kiss in the backseat? Say hi to LA. 복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요? 여기서요? 포토리 반띵해요. 3,500원 보내주세요. 혼날래 예동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Backseat reference. Love you a lot. Can you say salamat? Salamat. 이 잘생긴 20대 후반 누구요? 현준입니다. Hello, my precious boy. You look amazing. I like your hair. 오빠 오늘도 잘생겼다. 고마워. 뭔가 노래해. 랑나 줍줍. 나도 찍는데 내가 너무 못생겨서 우는 중. 더 많이 찍어주라. 그리고 인스타 올려줘. 나 스토리 같은 거 다 보거든.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기쁘고 재밌단 말이야. 공개 계정에 올리기 싫으면 그냥 친한 친구로 올려도 되고. What's your favorite brand? My favorite brand is Saint Laurent. And 요즘? 근데 뭐 사고 그런 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 활? 왜 불러? 근데 이제 그거 내 이름 아니야. 내 이름 현준이라고. My name is 현준. You know. 오빠 오늘 뭐 먹음? 네 사랑 먹었는데? 아 너무 플러팅이 심했다 그치? 장난이고. 나 아까 말했는데 그냥 건강밥. 뭐 브로콜리, 빈,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에 오곡밥? 노란 색깔로 된 밥. 뽀삐뽀삐 챌린지요. 나 좀 이상한 거 좀 시키지 말라고. 멋있는 거 시켜. 아 그냥 시키지 마. 대면해요 제발. It's up to you. 으아. 왜 으아? 렛츠 러브 프롬 인디아. 애교? 여기는 팬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아 뭐 할 순 있지만
say hello Indonesian. Hi. Hi from Russia. Hi. Hey. Hey. 2.5개월이지. 아니 25살인데.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이제 아 이거 옷이 오늘 와 가지고 한번 입어 봤고 내일 이제 또 개인 스케줄 그냥 이제 대본 확인차 가는데 내일 그냥 이거 입고 가려고요. 오늘은 운동 이제 하러 가려고. 윙크 너 금발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아 근데 뭔가 머리가 아쉬워. 너 금.. 아 좀 읽었지. 눈치채면 볼 꼬집어. Yes. Be happier, 현준. Thank you. You have to be more happy. 현준 오빠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네요. 당신 최고예요. Good job. 오! 이것도 돼? 안 돼? 양손으로 해야 돼? 안 되는데? 하트는 안 되나 보네. You read my comment, I'm so happy. Hello from Poland. 제발 자르지 마세요, 머리카락. Make TikTok. 틱톡 계정 있긴 하잖아. 모르겠어. Your English is so good. No. Touch your hair if you have a incoming drama. A secret. Do you have any song recommendations? Nowadays, I just listen to Love Music List. 현준이, I love you. I love you too. I miss you so much. Please, 현준이, be happy. Take care of yourself. It will. We love you. Can you make a heart of Polish fans? Yes, I can. I really like your hair color. It really looks good on you. Thank you. Shush! Why, Esther? Why? You don't like it? Then... choose me. Favorite hair color. I wanna change mine. My favorite hair color is... more whiter than this. 예? 뭐가 자꾸 예야? Favorite dessert. It's day by day. I like to eat cake, bread, the sweet things, chocolates, like Hershey chocolates. I mean you. I'm just kidding. 예? 뭐가 자꾸 예냐고. 응, 현준이. 당신이 나온 BL 드라마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연기의 이응자도 모를 때, 응? 제가 이제 팀 생활 그만두고, 부산에서 제가 2년 생활하고, 갑자기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연기적인 부분 말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2년 동안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었고 그런 와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뭐 어쨌든 찍었고 솔직히 뭐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았죠. 그렇지만 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악플이나 뭐 그 안 좋은 글 뭐 이런 코멘트 뭐들을 봤을 때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어렸기 때문에 뭐 상처도 받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플마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연기는 얼마든지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저는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연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은 성장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사실 뭐 국어책 읽어서 그렇지 뭐 외국에서 소리 끄고 보면 되게 괜찮아요. 또 제가 표정 연기는 잘하지 않습니까? 절대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준이 신곡 낼래? 응, 나도 내고 싶어. 우리 회사한테 얘기 좀 해주라. 신곡 내자고. 지금 저도 영호동 살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보다가 제가 뭐 나무위키에 제가 뭐 분포중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분포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야구선수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만 거의 선수생활하고 뭐 유학하고 이것저것 한 세 번 내지 한 네다섯 번? 네, 사립초등학교 다녔었고 되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중학교도 원래는 외국에서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버슬 I have nothing to show you about my muscle. Hair suits you. Thank you. 현준 looks very cute today. Thank you.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근데 그 보고 싶다라고 지금 적어준 사람 프사가 뭐예요? 뭐 아령입니까? 헐 올려야겠다. 뭘 올려요? 저 초등학교 외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뭐야 친구를 한국에서 많이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학교 생활은 굉장히 잘했고 또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은 잘 어울리고 뭐 바빴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은 다 PC방을 놀러 갔는데 저는 뭐야 제 무용 입시 준비를 해야 됐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끝날 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학교를 딱 1년 정도 다니고 바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뭐 나름 잘 지냈습니다. 오빠 원래 귀여운 거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찐 상남자랬어. 그래? 그런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활동할 때 알다시피 굉장히 팬분들을 보면 그 귀여움이 탑재되었었어. 근데 이제 좀 시그니 들어가면서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고마워. 왜 웃는데 너? 왜 웃어? 현준, can you follow the tiramisu cake trend? 당신의 초콜릿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도 사랑해. 오! 여러분, 내가 배터리가 없네. 다시 킬게. 기다려봐.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를. 잠깐. 아이 되게 불편한데? 어? 잠깐만 댓글 다시 찾는다 위에서부터. 아이 너무 많이 내려갔어. 뭐야? 근데 사람들은 왜 333명밖에 이렇게 아니 뭐라는 거야? 멀티가 안 되나? 아니 댓글 어디 있어? 내가 읽던 거 한참 위에. 아 여기 있다. TMI. TMI 딱히 없는데? 사투리 한 번만. 싫은데 싫다고. Your voice is very nice. Thank you. 내가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충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포즈로 라이브 댓글을 읽고 있다고. 고양이 포즈 부탁드려요.
다음에 무슨 머리 해보고 싶어? 몰라. 어렸을 때 염색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다? 근데 물론 어렸을 때 그렇게 그 많이 하진 않았지. 현준, 야미. 야미 for what? 현준아 다시 노래 불러줄래? 다시 노래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I'm up to this day exercising. Your hair looks cute, thank you. How's your day? My day was good. Can you be BF for 2 seconds? Yeah, sure. I'll be your BF for just 2 seconds. 오빠 요즘 뭐해요? 요즘 운동하고 대본 읽고 운동하고 레슨하고 몰라 빠나 뭐 I love your English. Your favorite music? 아 이거 했고 안녕하세요. 맞아 그때도 나 있었다. 뭐 언제? 성장파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요. 지금은 더 성장했어요. 고마워요. 많이 늘었다 인정. 고마워요. 염색을 사실 탈색을 두 번 했는데 탈색 두 번을 하고 보라 샴푸를 좀 진하게 썼더니 약간 보라빛이 돌면서 이렇게 약간 회색 애쉬 계열로 빠진 것 같아요. 은주님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 절대 잊지 마세요. 은주 형은 사람 많다는 거를 생각하시고요. 네, 그럴게요. 쓰담쓰담. 아, 나 솔직히 내 얼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 잘 듣는 거야. 인품 보증 졸업한 거 아니었어요? 나 분포중 졸업은 했지. 근데 연습생 하느라 졸업식을 못 갔지. 그리고 나 이거 TMI인데 중학교 때 졸업사진 찍을 때 내가 굉장히 부었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완전 어느 정도로 부었냐면 내가 진짜 그 선... 뭐지? 내가 어느 정도로 부었었냐면 그때가 봄이었나? 하여튼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계절이었는데 내가 그 꽃 알레르기가 있거든. 계절이랑 뭔 상관이야. 근데 어쨌든 나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내가 꽃 알레르기가 있어. 근데 그 전날 내가 이제 새로 받은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게 내 피부에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 눈이랑 코랑 입이 뚱뚱 붓고 이제 심각할 정도로 알레르기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밤에 병원을 갔어. 가서 링거랑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하필 졸업사진을 찍은 거지. 그래서 진짜 이게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게 너무 부었는데 가라앉은 게 그 정도였던 거지. 그래서 좀 아쉬워. 그냥 뭐 그렇다고. Baby or darling, it's up to you. 어디 외국 어디? 필리핀. 한림리고 나왔잖아 왕자얌. 그치. 나는 부산리고 현대무용과를 입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저기로 왔지. 한림을. 그것도 시험 다시 봐서. 은준이 졸업사진 기기용 그냥 배워보고 싶은 보지마. 못생겼어 솔직히. 애교 만렙이지. 유학했다는 게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아휴, 잘생겼다. 예뻐요. 고우시다. I like smile. I like your smile. Please smile. Smile more. I hope you have a great day. Okay. 당신 굉장히 고조 같으세요. 고조가 뭐예요? 현진이의 우당탕탕 라방. 예, 그냥 하는 겁니다. 오빠 왜 불러? 잘생겼어요. 고마워. 오빠 머리 색 너무 좋아. Don't you want to gain a little weight? I want to get a little weight. 지금 내내 사투리 쓰고 있는데요. 뭐 쓸 수도 있지.
편하면 쓰고 긴장하면서. 근데 그게 나니까 그래. 나 입술 예뻐? 고마워. 지금 내 나도 방금 포토 그레이 찍었어. 봐. Do you have dinner? Yes, I. 이왕 알바 중인데. 알바 힘들지. This ice blonde hair suits you very well. My favorite Busan boy. Busan boy야? I'm Marvin boy. 여름 축제에 다녀왔어요. 눈이 안 보여. 편지는 읽고 있어. 뭐 회사로 오는 거는 다 꼼꼼히 읽고 있죠. 팬사인에서 받는 거랑 다. 비 오는데 비 안 맞았지. 비 안 맞았지. 땀을 흘려서 머리가 풀린 거야. 노래 추천. 러브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라방 딜레이 좀 심하네. LTE로 해서 그런가 봐. Can you greet me a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탈색 두 번에 저렇게 빠지는 거 진심 달란트. 아니 나 머리 굉장히 안 빠져. 근데 요즘 약이 좋은 게 나오나 봐. 그리고 내가 모발이 굉장히 두꺼워서 뭐 그런데 뭐. 아 원래 탈색 두 번 했을 때 좀 노란색이었어. 근데 몰라 이렇게 됐어. 보라 샴푸 했더니.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거 나? Million Dollar Baby. 당신 졸업사진 왜? Million Dollar Baby 되고 싶다 왜? 당신 졸업사진 왜? 몰라 나도. 라면 먹고 앉았어. 앉았다니까 나. It's illegal to be this handsome. Thank you. I'm doing illegal for this handsome. 졸업사진 개귀엽던데 그냥 고양이 그 잡채. 은준이 요즘에 뭐랄까 되게 편하게 소통해서 좋네. 아니 그게 회사분들도 그걸 좀 더 그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고. 아 내가 이제 솔직히 벌써 뭐 데뷔를 한 지 뭐 8년 9년 정도 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랑 좀 더 친구처럼 대신 이제 또 소중히 대해줄 때는 또 높임말을 쓰고 그냥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곡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3초만 데이트하자. 하자. 근육 좀 주세요. 근육은 저도 필요합니다. 헐 어떻게 현진님이 꽃인데 어떻게든 니가 꽃밭이시니까 살지. 괜찮아 평소에 귀여웠어서 고마워. Do you wanna be my boyfriend? 나 그냥 내 키인들 읽고 있어. His English is so cute. Thank you. 필리핀에 오고 싶니? Yes, I want to go to Philippines. His English is so cute. 머리 너무 예뻐. 잘생겨서 들어왔어요. 어디 그룹이에요? 저 원래 그룹에 있다가 지금은 솔로입니다. 이름은 현준이고요. 입덕하시겠습니까? 한림예고 교복 기기용 다시 입어주면 안 되나? 나 오늘 한림예고 교복 입고 사진 찍었다. 완전 댓글 너무 뒤에 거 있는데. 아니 애니 하나도 안 보는 거 일본어 말해주세요. 현준아 밥 먹었어? 먹었어. 같은 부산 출신이어서 좋아요. 나도 좋아요. 동네 친구. Jack Frost 오빠. Do I look like Jack Frost? That was my favorite character. Handsome boy. Thank you for being you. 나 완전 뒤에 거 있다고? 내려와 볼게.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폭주하니까 댓글들이 좋다. 행복해. 더 폭주해 줄래? 마비될 때까지. 그럼 끌게. 더보이즈 걔네 콘서트 하드만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겠죠. His fandom is Hershey's. Yes, my fandom name is Hershey's. 나도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Bonjour. 깍. Did you eat? Yes. 뭐 어디서 누구랑 엥? 현준 플러팅 미쳤다. 교복 입었고 마녀절 볼카는 타이밍 역할 하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교복 입고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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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셀카. 교복 팬싸 하자.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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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볼게. 아 웃겨. 노래 부를 수 있어? 몰라. 히히. 잭 프로스트 아닌데요 내 얘기. 아 뭐야 뭐 댓글 많다며. 별로 없네. 다 읽었어. 내가 너무 빨리 읽었나?
나 이제 운동하러 갈게.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요즘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바쁘게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른데,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그 날짜 개념이 너무 없어요. So I really miss you guys so much. I don't know how does the time go so fast like this. But nowadays I really miss you, my Hershes. And I'm really happy to do like life doing like this. Well, I'm really happy to doing this great radio for Instagram. 왜내 남자들은 쟤도 운동하러 가냐? 넌 남자가 몇이냐? 어? 남자 나로 좋게라. 사랑해. 나도. 여튼 여러분, 제가 다시 인스타그램, 뭐 그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좀 뭐 사람이 당연히 기복이 있으니까요. 무기력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너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뭐 소홀히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 너무 평소에도 바쁘게 지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인스타를 많이, 뭐 사실 좀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일상적인 사진만 찍어 올리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실 건 알지만, 또 한편으론 좀 너무 여러분들이 또 지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좀 일상적인 사진들로만 채우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다시 110만을 거의 도달할 뻔했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죠, 인스타 팔로워가. 그래도 내 유일한 뭔가 그 성취감에 있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뭔가 한명한명또한분한 분이 또 돌고 돌아 또 뉴페이스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너무 바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이 제일 최고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일도 잘 된답니다. 현준 씨는 어떤 맛의 우유를 좋아해요? 전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white chocolate milk, 뭐 banana milk, 뭐 strawberry milk, anything is up to my feelings. Do you have a new song soon? I have no plans, but I really want to make my new music. 히히, 기 죽지 마. 내가 10억 짓게 해준다. 진짜? 10억. 대단한 팔로워인데? 고마워. 든든하다, 말이라도. 나도 열심히 할게. 난 한결같이 너 옆을 지키고 있어.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어. 제발 잘 주무세요, 윤준. 알겠어. 잘 잘게. 사양, boyfriend, you, plus you, 남정네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가시나요? Yes, I have been Philippines for like 4 years. I haven't studied there. What about green tea? I really love green tea favorite. 같이 작품 하고 싶은 배우 있어요? 나는 좀 굉장히 좀 경력이 많으신 또 존경하는 또 연기파 배우 선배님들과 작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기회라면 뭐든 잡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빠 서울 말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 컬러를 찍을 때도 약간 사투리를 그냥 썼으면 되는데, 내가 약간 그때는 별로 사투리를, 모든 대사를 사투리로 할수 있을까? 그걸 내가 나보고 다 바꿔서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정말 연기를 모르니까 서울말을 좀 쓰고 싶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유아 생활도 하고 이래서 국어 공부를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막 깊이 있게 이렇게 못 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은 약간 표투리? 표준어랑 사투리 약간 섞여서 나올 때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서울말을 최대한 표준어를 좀 구사해 보려고 노력 중이야. 필리핀, I really love Jollibee at Philippines. I love SM Market. There for 4 years. 현준아, 저녁 먹는 거 잊지 마. Your color. 아니 근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응원할게. Fly kiss. 아니 이거 무슨 팬 사인회야? 이거 거의 영통 팬사 아니야? 한글 학습지 사다 드릴게요, 아드님. 네.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을 때몇 살이었나요? When I was grade 5 to grade 7 maybe? 그냥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쓰려고 한거 같은 사투리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지. 현준아, 점액추 좀 해줘. 근데 남자인 형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누나나 뭐 또래 친구들이나 동생, 여자 동생들 뭐 들이 좀 약간, 다들 여자들은 약간 매운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남자들보다 더. 그래서 오늘 점액추는 떡볶이 어때? 떡볶이 대신, 나는 뭐 그렇게 매운 거를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먹기는 먹어. 또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도 칭찬하고, 적당히 배안 아플 정도로 떡볶이를 한번 시켜 드십시오. 엽떡 먹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엽떡을 드시면 되니까. 여러분 어쨌든 저 이제 댓글이 끊이지 않아서 너무 재밌는데, 네 오늘만 하고 뭐 끝낼 건 아니니까 또 놀러 올게요. 너무 요즘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라이브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할수 있고, 우리 벌써 기존 팬들도 그렇고 새로운 팬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보고 싶어. 나도 가지마. 또 언제 올 거야? 보고 싶을 때 너가. 어쨌든 나 이제 운동하러 갈 거니까 식사 라이브 하자. 식사 드라이브를 하는 줄. 나 방금 밥 먹었다니까. 헐, 나 방금 왔는데 헉스. 어이씨. 욕 따라할 뻔했잖아. 뭐야? 헐. 또 보면 되지. 오케이. My sweetest. I'm going to. I'm going to train my physical. 갓생. 갓생. 아니, MG 말투야. 갓생. 귀엽다, 귀여워. 갈게. 사랑해. Have a great night. Love you. 아, 마지막에 좀 오글거렸어. 그지, 방금? 다시 인사할게, 제대로. 바이바이. 아니, 하지마. 뭘 하지마? 바이바이. 나 진짜 갈게. 잘 자. 아, 좋은 저녁.